안녕하세요, 미샤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35번째 시간 I am afraid of 배워보도록 하죠. afraid는요,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의미의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Don't be afraid. Be afraid 하지 마. 여러분, 형용사는 그 자체로만은 표현이 안 되죠. Am afraid, are afraid, be afraid. 자,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있어야 온전한 표현이 됩니다. Be afraid. 이렇게 해서요.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가 됐는데 I am afraid 하면 당연히 저는 두려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패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두려우면 분명히 상대는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운데? 라고 묻게 돼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 난 정말 두려워. 그랬더니 옆에서 아, 두렵구나 이러고 넘어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왜 두려운데? 라고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그 이유를 뭐와 함께? of와 함께 설명한다. 뭐 때문에 두려워? 우리 예를 볼까요? My boss 때문에 두려워. I'm afraid of my boss. 나는 죽음이 두려워. 그렇죠.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얼마 없죠. I'm afraid of death. 자, 이런 식으로 해서 of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물론 명사겠죠, 대상을 넣어준다. 여기까지입니다.